자, 그다음에 개발을 보시게 될 때요. 2번에 보면은 개발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발의 위험을 보면은 이 레리 월퍼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하는 위험은 법률적 위험하고요. 시장 위험하고 비용 위험의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라든가 지역 주민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험인데, 요게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는 이건 행정관청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내줄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행정관청에서 이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겠죠.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험에 또한두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애초에 내정됐던 분양가 이하로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임대가 잘안 돼서 공실의 장기화 있죠. 이런 것 등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거를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 또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뭐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선분양 같은 걸할수 있고요. 비용 위험은 공사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인플레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상에서는 아직 이 파트는 시험에 언급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에 관련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이거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또한세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수 있어요. 네? 그죠? 만약에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매수 예정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증가되면 긍정적인 영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구별이 가능하게끔 명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기본적으로 확인 좀 해보시면 돼요. 거기 2번에 보면은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1번에 보면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으로 주로 예상되는 수요의 감소 가능성 또는 증가 가능성을 공급의 증가 가능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요렇게 쓰게 되면요. 약간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돼서 예정에 내정했던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임대가 잘안 돼서 공실이 장기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거 갖고 태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의 증가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율 분석에 대한 논리 있죠. 예,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된 사업이 그러니까 시장성, 즉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될수 있냐 이거죠. 그때 우리가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흡수율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추세 분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추세는 과거나 현재의 수요가 아니라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2번 문제 3번에 가면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할 때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 3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번 지문에 개발의 위험에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있는데요. 개발업자가 이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5번에 보면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착수 전 또는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에 수익은 그다지 크질 못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100% 완공이 되는 시점이고요. 개발 사업 초기에 기준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위험. 가치. 개발사업 초기에 우리가 선분양하게 되면 뭐는 위험은 줄일 수 있죠. 근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네, 높게 형성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선분양을 통해서 개발사업에 관한 위험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요. 흡수율 분석만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언급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1번에 보시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동산과 비슷한 유형들이 시장에 분양을 했을 때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조사해 볼 때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흡수율 분석은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과거의 추세만 파악해도 충분하다면 틀리죠.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미래 수요는 그만큼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요. 타당성 분석을 가면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지역경제 분석은 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뭐를 분석하는 거,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수요가 아니라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 얘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할 때 무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흡수율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여부를 이제 조사하는 경우죠. 이거는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자로부터 뭐를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여기는 여러 개의 개발 대안이 있죠.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거.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7번 문제 보시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해야 될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때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사업에 투자 작업을 끌어들일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투자 분석이란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경제성 분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성 분석에. 그래서 얘네만 그 뭐는 물어봤냐면요. 이 순서는 물어봤어요. 순서는 물어봤어도 얘네가 단독으로 다섯 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지문만 발췌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뒷장에 가셔서 8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여기서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에요. 선행 분석. 후행 분석이 뭐 경제성.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을 하죠.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이 있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는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미 시험에 한번 인용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그 8번에는 4번에 보면은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해놨죠. 그 틀린 거죠. 그건 시장 분석이죠. 제목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지문에서는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지문으로. 얘도 지문으로 한번 활용한 적은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인용한 건 얘예요. 시장성 분석하고 뭐 흡수율 분석. 요거.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9번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관한 종류 같은 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요. 11번에 보면은 지역 지수라고 근데 입지 개수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자, 우리가 여기 지역 경제 분석이 있죠. 예.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해요.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 이때 쓰는 게 입지 개수 있죠. 이거하고 경제 기반 승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경제 기반 승수 효과 이제 이런 거 분석을 하는데 시험에서 얘는 계산 문제로만 한 세 번 이렇게 출제했고요. 얘는 예전에 한 15회 때 문제로 나오고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경제 기반 승수 효과에 대해서 요쯤에다가 설명해 줬어요. 계산하면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입지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국에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분의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A 지역 전 산업의 고용자 수. A 지역 X 산업의 고용자 수. 그렇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뭐 고용률. 이걸 계산하면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는 게 1보다 크게 나오면 얘는 기반 산업. 1보다 작게 나오면은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이라는 거야. 기반 산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 있죠. 그게 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은 자체 생산을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소리 들리죠. 네. 여기 지금 요 골목에 있는 요 지금 호프집이나 이런 집들이 있죠. 걔네들은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도시에 이 주민들을 위해서 쟤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도시에서의 기반 산업이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래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자동차하고 중공업 정도가 지금 이익률이 괜찮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호황이 되면은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기반 산업이잖아요. 여기에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죠. 퇴근 후에 이렇게 호프 한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비기반 산업인 자 맥주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맥주집은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늘어나면은 비기반 산업의 고용도 늘어나는 거예요. 야 수요가 많으니까 나도 맥주 가게 하나 차려볼까? 그러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종업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성장은 비기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먼저 얘네가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측정하는 게 무슨 개수다? 그게 입지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11번에 보시면 다음 편은 어떤 지역과 전국의 산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A지역의 농업의 지역지수라고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인구가 6천 명이죠. 예. 그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 300명이죠. 그러면 6천분의 300 있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05 나와요. 그죠? 근데 자 A도시를 기준하면 A도시는 전체 고용인구가 150명이죠. 아, 전체 고용인구가 따지면은 그 15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15명이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10%니까 0.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1을 얼마로? 0.05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조사해보면 여기가 전체 지금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6천이잖아요. 6천인데 얘가 얼마? 300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0.05 나오고 얘가 150명인데 15명이니까 0.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항 외항끼리 해서 번분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낯설은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계산해도 돼요. 근데 시간에 별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13번에 가게 되면요.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입지 개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에 무슨 산업이 되고요.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이다.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해당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의 기반 승수는 커진다고 돼 있죠. 기반 산업의 비율이 커지면요.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져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그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요.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이죠. 분의 1. 요게 경제 기반 승수예요. 이 식이. 그죠? 근데 요 1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고용 인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산업 인구를.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1이라는 건 기반과 비기반 산업 비율을 다 합한 게 1이고 그죠? 요 중에서 비기반을 빼면 남는 게 기반 산업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도시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80%래요. 몇 프로? 80%. 그럼 기반 산업이 얼마겠어요? 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8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0.2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에?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기반 산업의 고용이 1,000명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기반 산업의 고용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래요.
90%라는 얘기는 얘가 0.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0.1일 거 아니에요. 0.1분의 1하면 얘가 1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산업 비율이?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지는 거예요. 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기반 산업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명 고용하게 되면 도시 전체로는 10,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경제기반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있죠.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 문제나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는데 선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내거나 문제집 구성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에? 저거 계산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전에 시험에도 나왔을 때 거기 13번에 2번 지문에 가면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15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개발 부동산에 분양을 할 때요. 이자율의 하락은 매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하락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기간 지불해야 되는 저당 지불액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수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투자자. 그죠? 틀린 지문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요. 쇼핑센터나 대규모의 사무실 건물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백화점이나 유명 회사의 지점 등 중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키 테넌트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자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화점 외에 다른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을 분양할 때 뭐가 입점이 확정이 됐다는 걸 자꾸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민간 개발 방식은요, 자체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어요. 요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것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뭐로 주는 거? 분양금으로 지급해 주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작년에도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강의할 때마다 얘네 둘은 노란색으로 해준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둘이에요. 그죠? 여기 사업 위탁 방식에서 사업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는 뭐만? 분양 대행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라고 그랬고 이 방식 중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하나밖에. 요거 하나만 따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뭐냐? 답이 이거였다고요. 토지 신탁 개발.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토지 신탁 개발은 어? 신탁사.
건설 자금도 신탁사가 조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되면 저기가 정리가 제목이 나오면 민간 개발 방식 나오면 쭉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번에 거기 보면 이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그 5번에 가면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 회사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체 사업이면 모든 걸 다 누가?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6번 문제 3번에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 자금의 조달과 관리 있죠. 위탁자, 수탁자 중에서 누가? 예? 수탁자, 수탁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가게 되면요. 위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탁자. 그러니까는 위탁자는 누가 되겠어요? 지주, 토지 소유자. 수탁자는 누구? 이게 신탁사라고요. 그 얘네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위탁자 명의의 여기 토지 있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얘한테 이전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건설 단계의 자금 있죠. 이걸 얘가 조달한다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들어간 자금 수수료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누구?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교부를 해주는 방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한 거예요.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그렇죠. 다리 바뀔수록 계속 신선한 표정은 계속 그 파트 되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 네? 좀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민간의 저 개발 방식에 대한 것도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뒷장으로 넘기셔서 문제 18번 가보세요. 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2번에 보면 등가 교환 방식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외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있는 공사비 대물 변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에 비례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등가잖아요. 1대1로 교환하기는 어려워요. 토지 가치하고 건물에 대한 가치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정하는 방식을 따로 약정을 하고 저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결국 뭐로 준다는 거예요? 대물로. 물건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층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틀리죠. 그거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1번에 보시면 거기 BOT 그다음에 뭐 BLT, BTO, BTL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거기서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게 되면요. 먼저 B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드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요 자금을 내서 이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이 뭐가 있냐면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가 또는 항만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예, 이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그렇죠? 이전을 하는 대가로 여기 있는 민간업자는 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이 있죠. 운영권을 갖다가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몇 년, 한 30년. 그렇죠? 그러면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이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시설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뭐를 받는 거예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 그게 BTO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무슨 시설을?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주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OT라고 있어요. BOT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터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뭐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베트남 같은 데 나가서도 이런 그 나라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설치한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운영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에서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 L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얘네가 건설한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누가? 민간이 이 운영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요 시설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 등은 요 시설에 따른 무슨 계약을 체결을 해요? 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갖다가 누구에게? 민간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방식은 주로 어디다 써요? 이거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지급받는 거예요, 대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30년간 매년 임대차 임대료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매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한 5%씩의 임대료를 올리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으면 사업 기간 중에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모자라는 수입을 보조를 해줬다고요. 무슨 말이야?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있어요. 요즘은 개발할 때. 그래서 최소한 얘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얘네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앞 페이지 넘어가셔서 20번 문제 있죠. 20번 문제 가면 5번 지문 있죠. BTO라고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얘네 중에서 한두개 정도 뽑아가지고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고요. 도로, 다리, 터널에 쓰는 게이 방식이다. 근데 갑자기 사회 기반시설 나오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학교의 이 건설이 시급할 때.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20번에 5번에 보면 BTO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갖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서 자본을 회수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지문 안에 도로, 다리, 터널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해설에도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얘네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9시 반이 넘어가니까 대답이 팍팍팍 나오시는군요. 아까하고는 좀 틀리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22번에 가면 택지의 공영개발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환지 방식 있죠. 예. 환지 방식에서는 개발 이익을 뭐로 환수해요? 거기 나와 있는 간보의 적용을 통해서. 그죠? 공영개발이라는 건 토지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로 수용하니까 원천적으로 개발 이익이 환수가 되겠죠. 예? 근데 환지라는 건 무슨 방식이에요?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획 정리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을 하는데 이걸 구획 정리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누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이 만약에 1000평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간보율을 적용을 한다고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30에서 40% 적용을 해요. 그러면 한 300평씩 띄어내겠죠. 그거를 가지고 조성하는 게 뭐냐면 채비지라고요. 이거를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기초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을 다시 재분배해 주잖아요. 재분배해 줄 때 간보를 적용했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700평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가 축소가 되죠. 축소된 거는 뭐로?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왜 강남 그 영동 지구가 원래 지가 대비 한 2,000배? 이 정도 지가가 상승한 걸로 보상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공영 개발은 매수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럼 수용을 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그 자금의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토지 수용하면 보상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왔다고요.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22번에 2번에 가면 환지 방식에 비해 간보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공영개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무슨 부담이 커요?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나오죠.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 막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올해인가 아마 내년 초까지가 토지 보상 비용 한 1조 이상 나가야 된대요. 그렇죠? 토지 보상비 그거 토지 보상비 받아서 부자 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방 도시 내려가면요. 지방이 오히려 보게 되면 뭐 수입차 뭐 다니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닌 지역이 많이 있어요. 돈 많은 분도 많고. 그렇죠?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 네, 마을 전체가. 그래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저기 그 촌로 한 분이 노인 양반이 경기 몰고 가다가 L로 시작되는 왜 1번째 승용차 있죠? 이거랑 이렇게 접촉 사고 났을 때 이 사람의 소유주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이런 경기 몰고 다니는 농부가 이런 비싼 수입차를 흠집을 냈으니 이걸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 복잡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파에서 내려서 좀 이렇게 승질을 냈더니 그 양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야? 내가 살게. 바로. 그냥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신문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이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100억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것도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두 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험상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 쓰더라도 그냥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환지를 왜 구성했냐면 공법을 배우시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계획 정리사업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한번 나왔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336페이지 가면 거기 기출문제 나와 있죠. 27번에 가면 개발 위험 나와 있죠. 거기 보면 3번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틀린 거죠. 관리할 수 없는 위험. 그 다음에 28번에 가면 3번에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틀렸겠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뒤로 넘겨가셔가지고 30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 묶은 거 물어봤죠. 그럼 기획안이나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3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갔더니 흡설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던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갖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 31번 문제 있죠. 입지 개수 물어봤죠. 그중에 보면은 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건 그냥 찍는 거예요. 부동산업이라고. 응? 거기에 보면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산업이 특화되어 있겠어요. 부동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이후로는 부동산업이 안 들어와요. 지문 안에. 그런데 이거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A도시는 전체 고용인구가 1000명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 300이죠. 1000명에 300이면 0.3이잖아요. 그런데 B도시는 3000에 1200이면 0.4 나오죠. 그러면은 이 A도시에서는 제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융업을 보면은 1000에 500이면 0.5죠. 3000에 1500이면 0.5잖아요. 근데 A도시는 부동산업은 1000에 200이니까 0.2 나오죠. 근데 B도시는 자, 전체가 3000인데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 3명이니까 300이니까 0.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단순 대입해서 그냥 그 차이만 나오게끔 해준 거예요. 해설식으로 계산하면 언제 계산하겠어요? 이거를 무슨 반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부동산업이 지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권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부터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예, 그거 답을 확인해드리고. 이거 제가 중간에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정리할 때 지금 걱정이란 얘기죠. 1번 있죠? 풀어보셨을 테니까 답이 1번이다. 1번. 손 들어.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두 분만 손 드는 거예요? 응? 자, 1번에 보면요. A부동산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B부동산 수요가 5% 증가했다면 A와 B는 보완제라고 해놨죠. 네, 그럼 걔는 맞는 표현이죠.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A 수요가 늘어날 때 B 수요가 늘어나면 걔네들은 보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2번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고요. C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다면 A와 B는 대체제고 A와 C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자, 3번에 보시면
빌라 가격이 하락하자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아파트하고 빌라는 보안 관계에 있는 재화가 된다면 틀리죠. 걔는 무슨 관계? 대체재. 4번에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다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양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증가했고 감소했다는 얘긴데,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양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놨죠. 틀리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가격이 변했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이게 6번이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양의 변화는 작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맞는 게 몇 개? 5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안에 내용만 바꿔준 거지. 그죠? 자, 2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죠. 네, 1번이 맞다.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에 보면요.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정의 레버리지라는 거는 저당 수익률보다 총 종합 수익률이 크죠. 그거보다 지분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감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수보다 작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3번에 보면 무이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그것을 위험을 전가한다면 틀리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개별 자산의 수익 발생이 완전히 비례한다는 것은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를 쓰죠. 역수가 저당 상수니까. 감채인 개수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액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수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맞는 게 몇 개예요? 6개. 답이 4번이겠죠. 본인들이 착각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 덮었어. 안 봐. 좀 있다가 다시 보면은 다 새로운 거예요. 계속 확실하게 내게 될 때까지. 3번에 가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이 맞다. 1번, 2번, 2번에 3번, 4번, 5번. 1번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지를 공제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틀리죠. 뭐가 나와요? 에? 부채 서비스. 이런 표현 요즘 잘 써요. 2번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죠.
맞는 거예요. 다 몰아넣어드린 거예요. 3번에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죠. 그래서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순영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할인율로 요구승률수죠. 위험의 크기에 따라 할인율의 크기가 틀려지죠. 재투자를 가정에 있어서 순연재 가치법보다 내부승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항상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순영가법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재투자일로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사용하지만 순연재 가치법에서는 요구승률을 사용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나타난다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8번에 순연재 가치가 0보다 큰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그러면 틀리죠.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죠? 다섯 개죠? 다섯 개. 다섯 개니까 답이 3번이겠군요. 김총과 어디서 틀린 거야? 마지막 안 읽고 저기 이천영 몇 번에 틀린 거야? 2번 이거 거기 영업 경비를 다 묶어 준 거야. 그게 거기 들어가는 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다 에? 구별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1번이 맞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생님 입장에서도 3번이 답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죠. 좋아졌는데 1번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틀리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조기 상환할 일이 없죠.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죠. 맞는 편이죠. 자, 3번에 보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 틀리죠. 뭐가 커요? 상환액은 원리금이 큰 거예요. 원리금이 3번 틀린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을 봐보세요. 이게 저당 잔액이에요. 저당 잔액이라는 거는 대출 잔액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요. 이 가치 대비 대출 잔액 있죠. 뭐가 제일 적게 남아있냐면 원금이. 그 다음에는 원리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애가 뭐겠어요. 그게 점증이라고요. 그러면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 얘가 잔액이 제일 적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시점에서 갚아야 될 돈이 얘가 적다고요. 에? 갚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틀리죠. 뭐가 커요? 원금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원리금이 제일 크니까.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까 했었죠. MBB는 뭐를 제공해야 돼요? 담보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MBB의 경우 저당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때 증권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해야겠죠. 모든 걸 다 누가? 발행자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해야겠죠. 8번에 보시면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아까 차입한다고 그랬어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지원은 사업지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면 틀리죠. 이건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하고요.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상환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10번에 가면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니까 틀렸겠죠. 에스크로 얘기했었죠. 그러면 맞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면 답이 2번이겠죠. 근데 금융은 막 한 거잖아요. 금융은 우리 하가 막 하고 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에? 지금 본인들이 정리가 안돼 있거나 착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일일이 확인해 보면 이거 왜 일일이 확인하겠어 이렇게 에?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보완을 에? 지금 근데 계속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문제를 어디에서만 주는 거예요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제에서 평균적으로 5개 투자에서 평균적으로 7개에서 8개 금융에서 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 얘네만 따지더라도 거의 비중이 몇 프로예요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 지금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에? 이론에 대한 거라도 정리는 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어, 그래. 다음 주에 2000 여기 옆에 앉고 어?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에? 열심히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기본 용어에 대한 정리는 조금씩 해두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 용어는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에?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